오늘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문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소원하기를,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과연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든지 아니면은 이웃들에게든지 아니면은 주변 환경에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에든지 그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에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 종교생활도 행복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국가에 살아가 그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그 행복이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행복을 주장하는가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도 마음 속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 끝에도 근심이 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웃고 떠들고 이래도 한쪽에는 그 어떤 걱정, 근심을 뒤에 이렇게 혹처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웃고 떠들고 그러지만은 그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갈 때에 쓸쓸한 면들이 있고 예를 들면요. 음악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박수가채를 받고 앵콜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혼자 딱 남아 독창회 하고 혼자 남아 있을 때는 그렇게 허전하고 쓸쓸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대중 앞에서 독창회를 할 때는 기쁘고 희열이 넘치고 만족감을 느끼지만은 부르고 나면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설교하고 나면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소유를 많이 갖고 무슨 일을 크게 하고 이렇다고 해서 꼭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안 하고 논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솔로몬만큼 참 지혜로운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해봤는데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이란 사람은 레멜의 기도문인데 이 사람의 기도문이고 아굴이란 이름 뜻은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 이 부모든지 누구든지 할아버지든지 이 아굴이란 이름을 지은 거 보면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뭐든지 자꾸 모으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라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아굴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도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이 행복할 걸로 착각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애들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훌륭한 이름,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름을 훌륭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보면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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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질문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은 건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건강은 저 뒷전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너 혈압 문제, 고지혈증 문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웃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그 건강만 하면은 곧 남은 생애가 행복해질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애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청소년들에게는 그 행복의 조건에 건강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다 건강하니까요. 우리도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애들의 그 관심사, 우리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는 뭐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몸에 좋단다 이거 먹어라 이거 건강에 좋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 현대인들은 막연하게나마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머니에 천원만 있어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았어요. 만원만 있으면은 이병철도 부럽지 않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요즘 애들은 아니에요. 이 전화기를 갖고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전화기, 좋은 운동화, 좋은 옷, 그렇다면 그걸 갖고 있다고 행복하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작게 가졌다고 불행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게 가지면 그럼 행복하냐?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이 아굴이란 사람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인간의 소유로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행복의 문을 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을 따라 가야 되느냐? 그 황금을 따라가면은 종착지가 행복해지느냐?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면 그 종착지가 행복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한국에 특히 한국은 많은 명예를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종착지는 이상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절대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아굴이 말하는 그 행복은 어떤 것이냐? 행복의 문을 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대에도 보면 현란한 말솜씨로 말입니다. 웃기고 울리고 뭐 이러면은 은혜 받았다 뭐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돌아서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많이 했죠. 큰 집회를 많이 했어요. 엑스포 74인가 그때 제가 철야 예배를 참석했어요.
철야 예배를 참석했는데 막 뭐 그냥 박수 치고 뭐 뭐 뭔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더라고요. 그 다 끝나고 새벽 기도까지 끝나고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타는 모습을 제가 한참 동안 한 시간 동안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동물원에 보면 서로 그 무서운 호랑이 뭐 이런 강한 동물들 약육 강식에서 강식의 동물들이 먹이 하나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처럼 버스를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사모님 이랬다가 버스는 그냥 서로 타려고. 야,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현주소인가. 예배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찬양 따로.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주소인가. 한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이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그냥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진짜 선지자요. 말 좀 잘못해도 메시지가 좀 투박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에요. 현란한 말솜씨로 속이는 것은 그건 사탄의 짓이죠. 여기에도 보면은 행복의 문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아굴의 기도입니다. 허탄과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는 듀크 대학이 있어요. 이 듀크 대학이 생긴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창립된 과정을 보면은 그 듀크 대학의 설립자가 두 가지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하나는 전기로. 지금도 듀크 대학은 전기를 공짜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담배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불행하게도 후손이 없는 거예요. 양자도 안 들이고 후손이 없으니까 이 돈을 프린스톤 대학에, 요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톤 대학에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오퍼를 넣었어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보드 멤버에서 담배 팔아서 번 돈은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세운 우리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랬어요. 거절을 했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 말씀으로 모토를 삼아서 세운 학교들은 마치 교회를 설립하듯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듀크 설립자가 화가 나가지고 남부에 하버드를 세우겠다라고 세운 게 그 듀크 대학이에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했냐고요. 그 많은 재산도 담배 팔아서 술 팔아서 뭐 그분은 술은 안 팔았지만은 세운 것은 번 것은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 없다. 멋있잖아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짓과 허탄을 버려야 그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고 허탄한 데 또 뜻을 두고 허탄한 데 눈을 돌리고 허탄한 데 마음이 뺏기면은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술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가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만 힘들고 남편 아내도 힘들고 또 자녀들도 힘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허탄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담 하와 보세요. 그 현란한 사탄의 말솜씨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전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인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전부 사탄이에요. 전부. 거짓말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악울은 행복해지려면은 허탄한 것과 거짓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허탄과 거짓으로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장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연하게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열려고 하면은 거짓과 허탄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먹는 문제인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말의 원뜻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자족이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옷을 수백 벌 두고도 그 옷을 입고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단벌 신사도 그 옷을 입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항상 문제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다니라. 욕심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대기업들이 욕심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 목숨도 끊고 뭐 이러잖아요. 전부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욕심 내지 마세요.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른 족할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얻어맞고 동족의 위험 뭐 별별 고생을 다 해도 말씀 보세요. 빌립보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라. 이 자족한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9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돈돈돈 하나면 도는 수가 있어요. 돈돈돈돈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학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분 참 유명하신 분인데 공화당 창당 멤버이기도 한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주 복권을 샀대요. 복권을 샀는데 늦게 정말로 맞았다네요. 그분이 돌아버렸대요. 그 주택 복권 우리나라 주택 복권이지만은 하여튼 나로리를 사가지고 당첨되니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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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뺑뺑뺑뺑 돌더래요. 돌아버려.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저는 뿌리를 많이 봤어요. 특히 부드러운 거는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뿌리. 아카시아 뿌리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은 그 아카시아 뿌리가 들어가는 곳은 산이나 망가집니다. 보통 나무는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돈이 지배해 버리면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 아굴이 역시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있는 바를 족할 줄 알고 여기 보면은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행복이 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찾으려고 하면은 늘 엉뚱한 것으로 찾아야 돼요. 쾌락을 찾아야 되고 명예를 찾아야 되고 권력을 찾아야 되고 돈을 찾아야 되고 뭐 엉뚱한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 명예와 권력과 돈이 안 오는 안 따라오느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첫째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다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명예와 권력과 부귀 이런 것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확실히 정해고 살아야 신앙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짓과 허탄을 버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 많이 가져도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고 또 배가 고파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서 야 예수 믿는 게 저야 저거야 예수 믿는 게 저래 여호와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면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분만 욕 먹이지 않고 살아가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입니다. 옛날에 조금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애가 잘못하면 저건 네 집 자식이냐고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이 땅에 안 계셔도 내가 잘못하면 부모를 욕먹이는 거예요. 부모를 욕먹이지 않고 살아가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승입니다. 옛날엔 군사부 일체에 이랬지만은 그는 뭐 요즘은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을 욕먹이지 않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행복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거짓과 허탄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